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귀여운 물고기 에코백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스티치도 좀 다양하게 사용해봤고 비즈도 사용하고 색깔들도 좀 다양하게 사용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색조합들을 조금 상큼하게 컬러풀하게 다양하게 매치했을 때 또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 어떤 액세서리 부럽지 않은 예쁜 에코백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면을 사용했어요. 린넨도 참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린넨 같은 경우 세탁을 한번 하고 재봉을 한 가방이 아니라면 다 완성하고 세탁을 했을 경우 사이즈가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원했던 사이즈보다 줄 때도 있고 자수를 놓은 부분이 좀 울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한번 세탁 후 이렇게 재봉으로 만들어진 면 에코백을 추천해드려요. 이런 거는 뭐 쉽게 구하실 수도 있지만 동대문에 가면 좀 많으니까 네, 가서 구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냥 옥스포드 또는 캔버스 그런 천에다가 한 그런 원단에다가 수 놓으셔도 충분히 예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영상은 Q&A 영상이에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봐주시고 따라해주셔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최소한 기본적인 바늘에 실을 깨는 법이라든가 매듭 찢는 법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디 수강하기가 처음부터 조금 어려우신 경우 유튜브로 프랑스 자수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 저에게 댓글 남겨주세요. 재료는 어디서 사는 게 좋고 이 재료는 뭐며 이렇게 궁금한 걸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초보자들을 위한 Q&A 영상을 만들어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다음에 찍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실버스노우님 이것만 그럼 꼭 알려주세요. 좀 궁금해요. 이런 팁 있나요? 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번 영상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 잘 참고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재료로는 에코백과 도안과 흰색 먹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하고 손을 보호할 골무와 쪽가위, 비즈, 실은 더보기를 안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수트를 준비해 주세요. 스케치는 영상과 같이 해주시고요. 잠시 멈췄다가 캡처하셔서 보시면 더 편해요. 에코백과 먹지에 잉크가 묻은 면이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도안을 올리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스케치 선을 따라 그어주시면 이렇게 도안이 옮겨져요. 좀 흐린 부분은 청화펜이나 초크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수트를 끼는 법은요. 수트 밑부분을 속에 넣어주고 겉에 부분을 밖으로 이렇게 영상과 같이 싸고 조여주시면 돼요. 먼저 체인 스티치에 들어갈게요. 저는 분홍색 실 세 가닥을 사용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밑에서 위로 첫 시작 구멍을 나와주고요. 나온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넣고 원하는 길이만큼 꼬집어주세요. 저는 한 2mm 정도 잡았네요. 그 다음에 실을 바늘에 감고 살살 빼주면 이렇게 땀 하나가 완성돼요. 다시 나온 구멍으로 바늘을 넣고 2mm 정도 꼬집고 바늘에 실을 감고 살살살 빼주면 땀이 두 개가 연결돼서 꼭 체인 같다고 해서 체인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서툴지만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체인의 바로 바깥 부분으로 바늘을 통과해 줘서 체인이 원단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영상과 같이 고정시켜 주세요. 지금 시작 부분을 했잖아요. 옆에 부분도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스파이더웹 로즈 스티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연두색 실 4가닥을 사용했어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중심선을 그려놓고 하셔도 좋아요. 중심으로 먼저 바늘을 나와주고 이렇게 한 땀과 같은 이런 막대를 5개를 해줄 거예요. 홀수로 많이 하거든요. 3개나 5개. 그래서 큰 원의 경우 영상과 같이 5개를 해주시고요. 작은 원의 경우 막대를 3개 해주시면 됩니다.
중심에서 가깝게 바늘을 나와주고 바늘의 뒷부분을 활용해서 앞에 막대는 건너뛰고 다음 막대를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막대는 건너뛰고 또 그 다음 막대를 통과해주세요. 징검다리처럼 하나는 건너뛰고 하나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면 돼요.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이렇게 영상처럼 예쁜 장미 모양이 됩니다. 마무리는요, 그 만들어진 장미 뒷부분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속으로 매듭이 싹 들어갈 수 있게 영상과 같이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연두색 실과 노란색 실을 번갈아 가면서 수놓아줬습니다. 스미르나 스티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린 터키 스티치랑 같은 이름이에요. 실은 묶지 않고 준비해주세요. 노란색 실 6가닥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주시면 이렇게 꼬리가 생겨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됐잖아요. 꼬리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나갔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꼬리가 딱 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꼬리에 나온 그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한 3mm 정도 이동해서 들어가줍니다. 그럼 고리가 만들어졌죠? 이 고리의 오른쪽을 새로운 꼬리로 볼게요. 이게 지금 고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의 왼쪽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 땀을 떠줍니다. 그러면 이 고리도 고정이 됐어요. 다시 꼬리의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와서 2mm 정도 이동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꼬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가위로 고리들을 잘라주시고 손으로 잘 풀어주시고 또 가위로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우븐비코 스티치입니다. 저는 큰 지느러미를 해주고 작은 지느러미를 덧대줄 거예요. 큰 지느러미에 끝부분에서 가장 끝부분으로 바늘이나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연두색 실 6가닥을 통째로 사용해서 하단의 왼쪽 끝부분에서 오른쪽 끝부분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바늘로 좀 느슨하게 잘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 꽂아놓은 이 시침핀이나 바늘에 바로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영상처럼 뜰 건데요. 지금 막대가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동시에 통과해서 떠주시고요. 두 번째 라인에서는 가운데, 아까 뜨지 않은 두 번째 막대를 통과시켜 주세요. 다시 1번과 3번을 통과하시고 가운데 2번 막대를 통과해 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손의 힘 조절을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적당히 느슨하게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는 영상과 같이 오른쪽이나 왼쪽 막대 끝에 한 땀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묶고 잘라서 핀을 빼주시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지느러미가 완성돼요. 손으로 모양을 잘 만져서 잡아주세요. 또 한 번 더 작은 지느러미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시침핀을 중앙에 고정시켜놓고 연두색 실 6가닥으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줍니다. 가운데 중심선의 바로 옆부분으로 나와가지고 바늘을 한 바퀴 감싸면서 1번과 3번은 통과시켜주고 다시 2번을 가운데 막대를 통과시켜주고 다시 1번과 3번 막대 통과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시켜주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과 같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들어갈 거예요. 아웃라인 스티치로 들어갈 거예요. 실은 3가닥만 사용했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나가서 약 3mm 정도 이동한 다음에 딱 중앙으로 바늘을 들어와 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한 3mm 이동해서 아까 끝난 스티치의 땀의 끝부분으로 같은 구멍으로 나와 주세요. 다시 3mm 이동해서 마지막에 끝난 그 스티치 땀의 끝부분으로 같은 구멍으로 나와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선으로 면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연한 노란색 실 3가닥을 사용해서
나머지 하단 부분에 있는 지느러미도 완성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흰색 실 두 가닥만 사용해서 겉에 외곽선을 똑같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따줄게요. 블리언 로즈 스티치로 입술을 표현해줄게요. 저는 흰색 실 네 가닥을 사용했습니다. 끝부분에서 나와서 원하는 입술의 끝부분으로 바늘을 넣고 처음 시작했던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껴주세요. 다 빼지 말고 끼신 상태에서 실을 바늘에 이렇게 칭칭칭 감아줍니다. 감는 횟수는 횟수보다는 저 감아진 길이 양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 원하는 땀의 길이보다 한 1.5배, 1.3배 정도 더 깊다는 느낌으로 감아주세요. 그래야 도톰하게 올라갑니다. 저는 이거 지금 너무 세게 감아서 바늘이 잘 안 빠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적당히 느슨하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땀의 저 끝부분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가주면 이 블리온 스티치가 딱 원단에 붙게 고정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윗 입술을 표현할 건데요. 땀의 끝부분으로 나와서 원하는 끝길이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시작 부분으로 바늘을 나오면서 이렇게 꽂아놓으세요. 꽂고 바늘에다 실을 칭칭칭 적당히 느슨하게 감아줍니다. 감고 손으로 잡고 바늘을 쑥 빼줘요. 빼고 손으로 잘 만지면서 표면에 붙을 수 있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바늘을 시작 끝부분으로 나가주셔서 딱 스티치가 표면에 붙을 수 있게 만져줍니다. 그럼 이렇게 입술이 뻐끔뻐끔 입술이 완성됐어요. 눈은 제가 촬영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아웃라인 스티치로 원형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프렌치 너트 스티치로 검정색 실 두 가닥을 사용했어요. 가운데 중심 부분으로 나온 다음에 바늘에다 실을 세 번 감고 같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영상에서 잘렸는데요. 그냥 나온 같은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넣다 보면 고리가 생겼죠? 이 고리에 손을 넣고 매듭이 표면에 붙을 수 있게 잘 만져가면서 딱 붙여주세요. 비즈는요 정말 간단해서 뭐 알려드릴 게 없어요. 흰색 실 두 가닥 사용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시작의 끝부분으로 나와주시고 바늘에다 비즈를 통과한 다음에 비즈의 끝이 될 만한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너무 간단하죠? 요리 보고 진짜 저리 봐도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저는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연두색 벨벳의 의자를 발견했어요. 그 쇼파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여름이니까 확실히 포인트도 되고 시원한 느낌도 되고 연청이나 화이트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파란색 연 원단에다가 한번 물고기 자수 놔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